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코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수면 무호흡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이 책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20년 3월에 발간된 코골이 수면 무호흡 수술 안 하고 해결하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요약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목차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목차. 자, 이 목차에 처음에는 코골이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왜 코골이가 발생하는지부터 코골이가 생기는 원인, 구조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사례, 각방을 쓰는 것부터 어릴 때 고생한 얘기, 뭐 군대에서 고생했던 얘기, 많은 분들의 사례와 왜 그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이 되는 잠, 우리가 보통 잠이 보약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잘 자는 사람 이야기고요. 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독약입니다. 오히려 자는 게 더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왜 독약이 될 수밖에 없는지 수면무호흡과 코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면의 문제와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산소 부족, 수면 결핍, 수면 분절, 심혈관계 질환부터 뇌혈관계 질환, 또 뭐 돌연사 등등 많은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 황청풍이라는 사람에 대한 짧은 인생 이야기가 이 안에 적혀 있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엮여져 나온 것입니다. 사실 건강에 대한 투자만큼 손해보지 않는 투자 없죠. 요즘 뭐 여러 가지 투자해봐야 수익률이 별로 안 좋은데요. 건강에 대한 투자, 특히 수면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를 아무데나 하면 또 안 되겠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오는 게 제일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면 교정, 구강장치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호흡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구축하게 되었으니까 어떤 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을 오시면 친절하게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